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그리면 12에 마이너스 오니까 요 정도 될것 같아. 여기가 10이고, 12, 마이너스 5, 반지름은 13. 근데 이 좌표만 쳐다봤을 때 코사인의 정의가 뭐였지? 반지름분의 x좌표. 사인의 정의는 y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코시컨트는 사인에 대한 역수잖아. 역수하면 마이너스 5분의 10이 되고,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고, 둘을 곱하면, 여기 13인데 잘못 들었다. 둘을 곱하면 플러스 되고 25분의 13 곱하기 12 하자. 이게 여기에서 분자거든. 그럼 주어진 식은 루트 속에 25에 13 곱하기 12가 있는 데다가 39를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약분하면 3 되고, 3 약분하면 여기 4가 남지? 25분의 4에 루트 씌우니까